낚시 왔슈. 미국은 오늘 일요일 아침이에요. 날씨가 추워서 요즘엔 새벽 낚시 못 오고 아침에 지금 한 8시 좀 넘었어요. 날씨 좋네 오늘. 뭔가 큰 놈이 하나 걸릴 것 같으네. 어제는 골프 라운딩 갔다가 오늘 낚시 왔어요. 아무튼 오늘 큰놈 하나 걸릴 것 같아요. 예감이. 오늘도 즐거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. 내가 왜 맨날 일로 오냐면 여기가 제일 좋아. 낚시할 때가 여기 많은데 여기가 제일 좋아. 뷰도 좋고 그리고 안전하고 무엇보다. 그래서 내가 이 낚시터를 자주 찾아요. 쉬었다 가기는 딱 좋아. 그래서 여기 낚시터를 내가 자주 찾습니다. 미끼는 오늘도 역시 닭칸. 닭칸을 오늘은 이렇게 얼려가지고 와봤어. 살짝. 좋은데? 이렇게 녹으면 다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. 지금은 현재로는 좋은데. 첫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. 아주 좋아. 하고 아주 좋네. 아무튼 오늘 감이 좋아. 감이 많이 잡힐 것 같아. 많이는 필요도 없어. 한 두어 마리만 잡으면 딱 좋아. 낚시라는 게뭐 많이 잡아서 맛이 아니고 나와서 힐링하는 맛이지 뭐. 난 그래요. 잡히면 좋고, 안 잡혀도, 뭐, 힐링하니까 좋고, 그런 거지. 끝. 통발을 한번 걷어보고시오. 통발을 한번 걷어보고시오. 통발. 아. 한 마리만 들어가, 한 마리만. 오. 과연. 한 마리도 없는데? 다시 한번 수첩을 해보고요. 뭐야, 걸렸네. 염통이, 내가 보기엔 염통이 최고 좋아, 염통이. 염통. 내 경험으로 봐서는, 내기 낚시나, 이런 거는데, 염통이 최고 좋아, 염통이.
뭐가 한 마리가 들어도 들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해. 나 기다리면 오겠지. 낚시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합니다. 기다리면 오겠지. 날씨가 싸늘해. 그래서 입으면 또 좀 있으면 덥고 벗으면 싸늘하고 그렇습니다. 미국도 가을이라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가을이라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어요. 본바람 한번 가져볼게요. 근데 추워서 없나 봐. 난 낚시꾼이 아닌데 거기가 추우면 없겠지 뭐. 아, 좋다. 고기가 따먹는 건지, 고기가 비키를 따먹는 건지, 던지면 없어지네? 떨어지진 않는데? 오늘 집에 가서 등갈비나 해 먹을까? 숯을 펴서? 등갈비, 아, 등갈비 먹고 싶은데? 등갈비를 불을 켜서
김가비를 먹으면 맛있어. 자, 아무튼 기다려 보자고. 걸리겠지. 아무튼 걸리겠지요. 한 마리라도 기다려 봅시다. 오늘 낚시는 꽝입니다. 꽝. 아, 육질 한번 안 해. 거대해야 될 것 같아요. 걷고 철수. 오늘은 꽝입니다. 아쉽다. 아, 아쉬워요. 다음을 기약하고. 아, 입질 한번 안 와. 수장에 조금 한번 오는 것 같더니 안 와. 아쉽다. 낚시를 적고요. 오늘은 꽝이네. 통발도 오늘은 꽝. 와, 진짜 오늘 너무 흔한데. 막상 꽝이 되면 아쉬워. 이게 맨날 좋고 안 잡히면 말고 이래 말은 해도 안 잡히면 좋은 겁니다. 오늘은 이만 에이, 쓰레기 다 주워서 가져가고. 자, 쓰레기는 다 주워서 가져가고. 아, 오늘 입질 한번 안 돼. 아쉽다. 다음 주를 기약하고 이만 철수. 날 놀다 갑니다. 다음 주에 계약을 다시 한번 하고. 아, 아쉬운데 정말.